여기 여기서 뽑아내고 바로 심은 것 같으면 여기 진딧물 그거잖아요. 예. 진딧물이잖아요. 그럼 여기 벌레가 금방 나올 거예요. 비닐 밑에 들어가 있는 거 있고 이러니까 심기 전에 비닐 위에다가 그물한 마리에 식용유 한 1리터 정도 퐁퐁 100cc 정도 넣고 바닥을 싹 살포해 가지고 그뭐 풀은 뽑든지 뭐 제철 써도 괜찮아요. 살포해가 싹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비닐에 기름이 번득번득 묻어 있으면 요기 나오다 다 죽거든요. 그 냄새가 심하지 않나요? 예? 냄새. 괜찮아요. 그 정도 냄새가. 아, 괜찮아요. 예, 그 냄새 갖고 장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요 진딧물이 계속 타라고 바로 나올 거거든. 이거 뽑아내고 바로 심기 때문에. 예. 그럼 근데 그 로타리 치면 좀 죽겠지만 이거 지금 그걸 할 시간 없잖아요. 예, 그렇게 저 안쪽에 저 어머니 철거하고 계신데 방법을 잘 하셔야 되네. 이게 벌레는 어떻게 할 거냐. 여기 가득 있거든요. 아니, 모종 시키기 전에 예. 훈연을 하면 전체에 죽을 수 있어요. 예, 훈연하면 죽는데, 훈연하면 이 비닐이 또 빨리 사가버리잖아요. 유황을 피하면 이러면. 예, 그리고, 그 대신 여기다, 기름 소독을 해버리면, 바닥에, 기름은, 그 해를 주는 거 아니니까. 진딧물이라든지, 총체라든지, 그요 비닐에 기름이 번질번질하게 묻어있으면 다 달라붙어 죽고, 밀도가 계속 떨어지거든.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. 요때 써야 되는 게, 기름 소독법을 여기 써야 돼. 오이에다가 어린 것들한테 기름 소독을 한다고 해서 나빠지는 건 없어요. 기름 소독보다 이제 유막 코팅 쪽으로 이건 농도를 높여가지고 하는 거고, 오이를 심어 놓고 할 때는 기름 소독, 기름 농도를 낮춰가 쓰는 거고, 물 20리터에 한 50cc, 퐁퐁 100cc, 그래 하는 것 같으면 하등에 이상이 없다.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.